배우대전 2회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반지하 양송소에는 햇빛이 가득합니다. 맞습니다. 솜은 꿀치에 이어 벌칙까지 받았으므로 특별히 더 작게 전광판에 실렸는데요. 솜, 화이팅! 인기 투표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짠! 투표 결과를 노란색이 가득 채우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번 2회차 인기 투표 1위를 달성한 심은 바로 오스틴 톰입니다. 세상에, 지난 회차에는 한 표도 받지 못했는데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참고로 2등은 주문, 3등은 노즐이였답니다. 다음에 화이팅! 톰은 인기투표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출연료의 10%를 추가로 받고요. 10% 지급했고요. 오디션 관련 기술 1레벨을 상승받기 때문에 이번 오디션 기술은 코미디 레벨이네요. 코미디 기술도 2레벨로 상승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 잠깐! 이번 투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투표에서 최하위권을 받은 심은 2레벨 스타트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뚜둔! 1, 2, 3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배우 모두 동일한 표를 받았답니다. 잠깐 색깔이 하나 비는데요. 유일하게 한 표도 얻지 못한 이번 최하위권 배우는 오로라입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멍집사 위로하고 가는 거야? 해서 오로라를 제외한 배우들은 모두 2레벨로 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류카는 지난 회차에서 이미 2레벨을 달성했는데요. 그렇게 류칸에게는 레벨 진급 대신에 휴가권 한 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희망차게 2회차 시작! 아침을 맞은 배우들. 하지만 치우지 않는 우리 배우들로 양성수는 매우 털었습니다. 모두 밥 먹으라고. 맛은 보장 못해. 어? 보통이네? 솜 한가하니까 치울까? 여기 쓰레기장이지? 너가 좀 치우자. 오, 사라 청소하는 거야? 오, 류칸! 내놔보소. 치운 김에 이것도 좀. 애들, 아니 애들 왜 이렇게 통과하고 다니지? 아이고, 주문, 우리 멍집사랑 놀아주는 거야. 그러지 말고 너도 이거 하나 치우는 게 어떨까? 자, 모두 밥도 다 먹었기 때문에 오디션을 대비해서 코미디 기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시작! 아쉽게도 클럽은 혼자서는 운영을 할 수 없어서 특별히 톰을 1레벨 게스트로 모셨는데요. 1위를 했으니까 베풀라고. 대신 오로라는 1레벨 클럽장이다 보니 포인트가 아주 가득한데요. 해서 요런 특전을 구입할 수 있답니다. 코미디 부스터도 얻을 수가 있네요. 인기투표 1위 톰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뚫어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임을 모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톰 너무 신나? 오! 오늘은 바로 연습을 하네요. 웬일이야? 주문 왜 네 머리를 때리는 거야? 아. 운동하며 감시를 하는 우리 반사장. 헛들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오로라,
백선이 참 잘해? 하지만 구경할 때가 아닌데? 오르라 분발해야 한다고. 류칸도 구경을 하네요. 그렇게 잘해? 아, 이 코미디 기술 레벨 1인데? 백설이 눈치를 살피는데도 두 사람은 응원을 해주네요. 아름다운 우정입니다. 톰, 너는 또 왜 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여유가 넘치지? 그러네? 여기 마이크 3개나 있는데? 아, 4개나 있는데? 아이고, 유일하게 하나 있는 오디오가 망가졌잖아? 반사장 출동! 또 내가 나서야 되는군. 이런 건 사장이 해야지. 화이팅! 애들이 왜 안 하지?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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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저건 아픈 신호 아닌가요? 어지러워. 어머, 어머. 아니, 왜 아픈 거지? 어제 연습을 너무 열심히 했나? 저희가 가진 살림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애들이 아플 수도 없죠. 약을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8개. 반사장 것도 9개. 언제든지 아프라고? 우린 준비가 되어 있어. 뭐라는 건지. 빨리 먹자. 아파서 연습을 못했구나. 어, 기타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했네? 기타 그것은 협찬이었기 때문에. 안녕. 오르라 너도 아파? 오르라 연습은 좋긴 한데 약 먹고 하자. 약 먹고 나와도 연습할 거지? 좋아 좋아. 톰, 넌 언제 연습할 거야? 어, 류칸 몽집사 안아주는 거야? 어, 다정이라. 연습은 언제 할 거야? 아니, 코미디 공연 구경하기는 없는데 왜 이러지? 그래, 톰 화장실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오고 나서 해. 여기 마이크가 고장났나? 사장님, 저희는 부품도 소중히 해야 한답니다. 오! 오로라, 코미디 랩에 1을 달성했어? 웬일이야? 엄청 빠른데요? 어, 주문도 했네요? 요거, 특급반으로 올라가야 되겠네. 아차! 내가 그 말 안 했네. 제일 늦게 한 두 사람은 빨리 하기. 코미디 기술 2레벨을 달성한 우리 오로라는 특급반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문이 먼저 달성을 했기 때문에 한에게 그만 특급반 리더의 자리를 넘겨달라고 하겠습니다. 리더에게 물러나라고 설득하기. 설득이 바로 될까요? 어어, 안 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 어머, 톰! 3레벨 달성했어? 언제 했어? 어?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정신이 나갔어요? 문, 이건 내 클럽이라고요. 거절하네? 아유, 사이먼 괜히 나빠졌네요. 내가 그냥 강제로 했어야 했네. 어? 어? 다시 만들어야 되네? 이럴수가. 특급반. 오로라도 들어오고요. 톰도 들어옵니다. 좋아요. 모임 시작! 한편 다른 실만. 아, 너 그럴 때가 아니야. 얼른 코미디 연습해야 돼. 들어가 있는데? 연습을 왜 안 할까요? 그는 왜 구경만 하는 걸까요? 오디션이 내일인데? 한편 안 해도 되는 톰은 맹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톰 그만해. 제발 하라고 할 때만 해줘. 왜 화장실에서 하는 거야? 아랑곳 않는 오로라. 왜 그렇게 화났어? 아, 아까
나가라고 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구나. 에쿠 미안해라. 어머, 한 이제 연습하는 거야? 아이고 기특해. 어, 줄이 다 했네? 잘했어 잘했어. 연습을 다 했으니 바로 휴식을 취하는 우리 줄이. 사라도 때마침 2레벨을 달성했네요. 축하 축하. 잠깐, 이렇게 되면 마지막 2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네요. 코미디 1레벨 후보는 백설, 한, 류칸입니다. 아무래도 빨래 후보는 류칸이 제일 유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연습을 안 하지? 그렇게 여유 부리다가 큰일 나 류칸. 그러거나 말거나 주리는 잠이 잡니다. 어째서 클럽장이 제 여유를 부리는 걸까요? 어째서지? 주문은 무려 연기 레벨 3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급반 장이기 때문에 모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다른 애들은 얼마나 있으려나? 어, 연기 레벨 2구요. 연기 레벨 1. 주리는 자느라 연기 안 했으니까 그대로 있고. 어디 보자 보자. 오케이. 주문 많이 했다. 쉬어. 자유시간 갖자. 그렇게 마지막까지 연습실에 남은 세 사람. 이렇게 연습 열심히 하는 애가 아닌데? 애들 왜 이러지?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1등하고 태도가 달라진 우리 오스틴 톰. 왜 이러는 걸까요? 걱정이 됩니다. 오늘 아이들만 실컷 응원하고 구경하다 잠을 자는 우리 류칸. 클럽장은 여유롭습니다. 오늘 오디션 연습은 어찌어찌 성공? 육한가? 한을 제외하고 말이죠. 아, 한 좀 아쉽다. 조금만 더 하면 2레벨인데. 아깝네요. 백설은? 2레벨 달성! 오이! 한, 아깝다. 뒤늦게 연습실에 내려왔지만 백설이 이미 달성했네? 빨래 해야 되겠네? 빨래는 처음이지? 날씨가 좋길 바랄게. 그렇게 2레벨의 장이 되었지만 코미디 1레벨에 혼자 남겨진 우리 칸. 혼자서는 클럽 활동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누굴 또 붙여줘야 되나? 나머지 반은 다른 배우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반사장이 합니다. 우리 1레벨 동지는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네요. 오늘 나랑 같이 연습해줘서 고마워. 이런 따뜻한 눈빛을 오로라가 보내고 있네요. 이게 무슨 냄새지? 이해해줘 오로라. 오늘 톰이 좀 안 하던 짓을 많이 하더라고. 풀풀 냄새를 얻은 우리 톰. 하지만 그는 오늘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풀풀이라는 거. 왜 놀라는 거야? 자신의 지저분함에 놀라는 거 아니지? 자자자자. 아이고 씻고 자자 씻고 자자. 톰 수고했어. 우리 인기투표 1위 씨 편하게 자. 왜 일어났지? 아이고. 멍집사. 왜 찬바닥에서 자는 거야? 여기서 자, 여기서. 그렇게 모두들 굿나잇. 한편 잘 자고 일어나 뒤늦게 연습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사교도 만땅이네? 웬일이야, 류컨? 어쩌면 그는 전략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디션까지 앞으로 4시간 남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침을 맞은 우리 백사. 밥도 다 먹었네요. 어휴, 우리 몽집사도 깼어요? 아이고, 신나요? 귀여워. 살을 먹는 소리 보세요. 너무 좋은데? 아이고, 반사장이 또 일해야 되겠네. 두둔. 반사장은 안 피곤한 날이 없네요. 육한 배고프구나. 기술은 다 아직 안 채웠네? 오디션까지 2시간. 육한 여유롭네? 형아는 이제 과일 샐러드 먹으려고. 오디션이 1시간 후에 시작됩니다. 얘들 일어나야 되겠다. 얘들아, 기상! 기상! 자고 나도 불편한 우리 아이들. 어머! 너무 밟았어? 야, 얼른 씻어야 되겠다. 반사장, 할 게 많아. 그렇게 오디션에 간 아이들. 무사히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너무 밟았어? 같이 밟았어? 운이 좋겠는데? 파이팅! 쟤네는 왜 안 가고 있지? 오디션에 늦어서 그런가? 안 돼. 9시 하는데. 어떡해.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오디션에 갔다 오긴 한 걸까요? 의문이 드는데요. 한, 탈락. 백설, 탈락. 주문, 탈락. 살아, 탈락. 심지어 오르라, 탈락. 6칸, 탈락. 줄이만 남았는데요. 톤만 남았는데요. 말도 안 돼. 전부 탈락?